전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띠 변호사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 범띠예요. 네. 범띠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굉장히 세고 또 거치신 분들이 많고 의리를 가지고 의리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대하고 조금 베푸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베푼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형님들? 이신 분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25세 무인생인데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고요. 학업을 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그 뜻하는 바들이 이제 기운이 열린다라고 해서 길이 하나둘씩 눈에 보일 거니 조금 차츰차츰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지만 이 분들은 또 이성을 조심을 하셔야 된대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 문제가 끼어버리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이성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니 이성 문제를 가지고 사랑에 빠진다든가 혹은 이별을 겪었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빨리 떨쳐버리고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셔야지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없다라고 하고 37세기 병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의식만 뚜렷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올해는 그거를 성사시킬 일이 분명히 없어요. 도달해 가는 중이다 이거지 목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 왜 우리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목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자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은 거기까지가 아니니 너무 거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가셔야지 내가 좋은 성과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49세 갑인생 문제가 뭔가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뭐 집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장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뭔가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도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현실 도피 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피하고 난 이거 말 안 쏟고 싶고 근데 그게 다 상책이 아니라 오히려 도피를 하기보다는 부딪혀서 이겨내셔야지만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 매사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시면서 부딪혀라 그냥 이겨내라 끈기 있게 가셔라 라고 하고 싶고요. 61세 이민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가 좀 많으실 거예요. 좋았던 화목한 가정에서도 갑자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혹은 내 와이프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가족 간에 있어서 불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점사를 보러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들을 외면하지 말고 말을 서로 간에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 가족을 지켜라. 그래야 이혼수가 없고 이별수가 없고 속상함이 없을 거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은 특히 고혈압, 그 심혈관 질환 그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73세 경인생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시래요. 더 누구한테 바라지도 말고 내가 누군가한테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을 하시면서 내 건강수를 지켜야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화목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